천지인과 오음의 최소 단위로 조형화한 문자로 소리를 표현할 수 있는 문자 창제 디자인 훈민정.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훈민정음은 기존 문자의 응용과 모방을 벗어난 정보 혁명인데요. 문화적 다름을 깨닫고 문화적 제다움을 세우고 제 뜻을 적어 펴지 못하는 백성을 불쌍히 여김에서 비롯된 결의 사랑. 그 실천으로 쉬움을 강조하는 디자인 정신. 그것이 바로 훈민정음의 인본주의적 제자 원리입니다. 의미만 통하는 것을 넘어 원리에 대한 이해만으로 저절로 뜻을 표현할 수 있게 하는 시각적 유통체계.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 우주의 원리를 문자로 표현해낸 추상성과 발음기관의 상형성. 이 모든 것은 음양오행 철학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요. 창의적인 발상과 논리적 과정이 융합된 훈민정음은 초중성의 자유로운 해체와 조합을 가능케 하는 체계적인 합자 방식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열리는 탈네모틀적 접근과 구조적 분석에 따른 타이포그라피적 표현법까지 다양하게 현대 디자인에 적용되고 있는 훈민정음. 훈민정음은 우리 민족 디자인 모티브의 원점으로 무한한 가능성을 담아내는 어울림 디자인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